이런 가운데 여야는 또 공천 잡음으로 시끄럽습니다. 여권에서는 친문과 비문 진영 간의 갈등이 일간지 일명 광고로까지 확산이 됐고 자유한국당은 텃밭인 경북에서 장애인 폭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늘 한 일간지 일면에 실린 광고입니다. 해경군 김 씨가 누구냐는 24글자가 전부입니다. 해경군 김 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진영을 비방했던 트위터 이용자 08HK 김 씨를 지칭합니다.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아니냐는 논란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. 문펜 카페엔 광고 진행 상황 안내와 해경군 김 씨 수사촉구 집회 참여 동료의 글이 각각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 지난 8일엔 민주당 오산시장 문영근 예비후보가 경쟁자인 곽상욱 예비후보가 한 여성과 입을 맞추는 부적절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자유한국당도 김천시장 공천 탈락자의 지지자인 한 장애인이 강석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. 순간적으로 그런 게 한 밀더라고 그런 게 제가 의정인데 손으로 밀더라고요. 강 위원장 측은 공천 결과에 항의하는 40여 명의 가로막힌 가운데 우발적으로 부딪힌 것이었다며 무고를 주장합니다. 기자분들도 거기 있었던 분들이 5~6명이 있었어요. 국회의원이 그 장애인을 알면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가만히 있었겠어요. 여야의 공천 후폭풍이 끊이질 않는 분위기입니다. TV조선 백대호입니다.